아니, 테슬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 전기차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모빌리티 산업,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테슬라에 의해서, 이렇게 조율이 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를 본다면, 지금의 가치도, 싼데? 너무 저렴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제가 860층이거든요, 테슬라. 자, 좀 살짝 물렸거든요. 주식 가격에 대한 적정 가치, 이 주식이 정말 비싼 건가, 싼 건가, 이걸 알아야 저희 개미들이 풀 매수를 하든지, 풀 매도를 하든지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를 별로 판단을 해보지 않아. 사실 해본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기업이 앞으로 해외 진출도 할 거고 신상품도 내놨는데 신상품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그러면 지금 주가는 싼 거야 비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킹 반영이라고 그러잖아. 킹 반영.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거 네.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주가라는 게 미래 가치를 다 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요? 주가라는 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야. 우리는 가장 쉽게, 그리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잖아. 그것은 현재 가치이고 과거 가치야. 우리는 미래는 알수 없지만 과거는 알수 있잖아. 과거 모르나? 압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길을 걸어왔고, 지금 그 길을 걸은 결과,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는 알수 있잖아. 그거는 이견이 없잖아. 그렇죠. 응?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견이 있는 미래 가치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근데 주식 투자에서 중요하긴 해.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현재 가치, 그리고 과거 가치, 이런 것들을 먼저 놔두고 하자 이거야. 우리가 오, 퍼 들어봤지? PER. 예, 퍼 PER, PBR 들어봤지? PER. 들어봤습니다. EPS 들어봤지? 주식의 처음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시작이라면 우리 PER, PBR 이두 가지는 좀 알자. 먼저 PER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PER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뭐냐면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인가? 성렬이 네가 회사를 하나 인수한다고 해볼까? 당근마켓에서 봤더니 회사가 올라와 있어. 그래서 A라는 회사가 한 해에 100억을 벌어. 한 해에 100억을 버는 이 회사를 얼마에 인수할 것 같아? 저라면요? 얼마에 인수하겠어? 한 500억 정도. 그렇게 안 팔지, 이 사람아. 왜안 팝니까? 아니, 파는 사람 미쳤어. 5년이면은 그 500억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걸 팔겠어? 근데 이 사람이 급해갖고 회사를 내놓은 거 아닐까요? 100억이 당장 급해서? 그래도 그렇게는 안 팔지.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서, M&A 시장에서 100억을 버는 회사면 보통 1000억에서 1200억 사이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돼. PER 10배에서 12배. 10배에서 12배. 그 정도, 보통. 보통.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업종마다 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PER, 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가격을 보면 10배에서 12배를 보통은 가치라고 보는 거지. 우리 코스피의 PER이 대충 그 정도에 형성돼 왔어. 요즘은 많이 올라가지고 한 16배, 17배 간다고는 하는데, 10배 안팎, 10배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은 그걸 봐야지.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도 보이고, 그렇죠. MTS에도 봐도 보이고, 어딜 가도 PER 다 보여. 작년에 80억, 올해 100억, 재작년에 90억, 그 재작년에 110억, 뭐 이렇게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럼 예. 대충 평균 한 100억 정도 되네. 시가총액을 봤더니 한 1000억, 뭐 이렇게 한다면, PER 10배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자, 여기서 우리는 시장 평균을 볼게 아니라 하나를 더 들어가야 돼. 업종 평균을 좀 봐줘야 돼. 업종에 따라 좀더 다르군요. 다 다르지. 왜냐하면 우리가 IT 기업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 지금은 많이 못 벌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되게 높게 해줘.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애들은 현재 벌고 있는 현재 가치보다 많이 해준다고. 그렇다면은 과연 얼마나 해줬는가 보려면 업종에 비슷한 기업들을 쭉 보는 거야. 업종에 비슷한 기업들이 다 4배, 5배, 4배, 5배 이러는데 얘만 10배야. 그럼 얘는 비싼 거야. 좀 과대평가됐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아하. 수 있겠지. 그 수익 대비 가격을 봤을 때는 그 업종 평균을 보고 현재 내가 투자하려는 혹시 투자한 기업의 PER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업종 대비 PER이 낮은 기업들 있지. 그것들만 골라서 사. 그 다음에 그것이 업종 평균으로 회귀를 하면은 주가는 오른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그때 팔아. 네.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PER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또라이 짓이다. 그렇지. 왜 미친 왜냐하면 짓입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 이 사람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만 보고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할까요?
성격도 보고 해야지. 그냥 여러 가지 봐야지. 성격도 보고, 자산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보고, 이 사람과 사귈지, 결혼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만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 PBR. 어, 두 번째 PBR 가기 전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PER이 빵인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PER이 안 적어져 있지. 아, 적자다. 그렇지. 혹시 자기가 주식 투자가 한 지 얼마 안 됐다. 어, 자기가 현재 실력이 얼마 안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적자 기업은 아예 보지도 마라.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갬블이다. 두 번째는 PBR. 이거는 조금 고전적이야.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공장, 현금, 건물 뭐 이런 것들. 유형 자산 대비의 가격이 얼마냐. 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를 5억짜리를 사는데, 그 아파트 창고에 10억짜리 황금이 창고에 넣어져 있어. 그것까지 같이 파는데 5억에 팔아. 사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사야죠. 풀매수. 무조건 사야지. 풀매수지. 그게 바로 PBR 투자자들의 이야기야. PBR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 옛날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장 부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 그 땅값이 올랐어. 와, 진짜 많이. 어, 기업가치는 쭉 올랐어. 하지만 그 산업 자체가 꼬꾸라지면서 주가는 굉장히 낮아. 그래서 이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의 0.2배, 0.3배가 많아. 근데 대한민국의 평균 PBR은, 시장 평균 PBR은 0.8배 정도 돼. 물론 지금에 와서는 1배가 넘었지, 약간. 한 배가 넘었어.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야기한 PBR, PER 엄청 쉽지? 예. 그냥 현재 얼마를 보는지 보고, 얘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 기업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 기업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본다는 것은 과거 이 기업이 얼마를 벌어왔고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왔는지가 거기에 자산에 켜켜이 쌓여 있겠지. 그러니까 과거를 본다고 이야기하고, PER은 현재 얼마를 버는지 이익을 본다고 얘기하잖아. PER, PBR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가치를 봐야지. 살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그렇지. 최소한 이거부터는 봐야지.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미래 가치를 봐야지. 이 모든 걸 혹시 세 줄 요약 가능하십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세 줄 요약하라는데, 적정 주가 찾기의 첫 번째 단계, PER, PBR을 봐라. 주가에 제발 차트 먼저 보지 말고 시가총액 보고 자산 보고 어닝 봐라, 순이익 봐라. 그리고 그러면 이 기업의 기본이 나온다. 이 기본을 토대로 해서 이 기본에서 미래 가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지. 이것만 봐도 깡통 찰 일은 없고. 뭐 물려가지고 깡통 찰 일은 차트 없고. 차트 보고, 뭐 물론 그런 투자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보통 사람들은 일단 그거 봐야지. 그렇죠. 어? 우리가 내 기똥차는 차트 보는 뭐 이런 감으로 영역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먼저 보고. 예예. 그리고 나서 다른 거 보자. 그리고 나서 다른 거 보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예.